오늘 드립의 스페셜 MC는 바로 아 하이라이트 손동호. 아니 뭐 좀 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살 좀 살 좀 빠졌나요? 살 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곧 컴백이라. 오. 자 우리 동우 씨는 배틀트립의 여행설계로 나온 적이 있었죠? 있었죠. 네네 5월달에 저희 멤버 두준이 형이랑 함께 라오스 청춘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상대편의 김수영 형님이랑 박희순 형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라오스 되게 좋았어요. 네, 많이 네.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소개를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또 기회가 되면은 가고 싶네요. 그래요. 오늘 저와 함께 팀이 됐는데 네네. 사실은 매번 저는 1대2로 싸우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매번 스페셜 MC가 오기 때문에 저는 1대2로 싸우게 되는데 사실은 나이가 네. 45 넘어가면서 승부욕에 대해서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훅 줄어가지고 맞아요. 승부욕에 대해서 없어졌어요? 그닥 왜냐면 그래, 욕심이 여기서, 없어진다며. 왜냐면, 욕심이 없어져.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기는 것보다 네. 빨리 가서 드라마를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욕심을 버렸더니 이상하게도 8월 달부터 한 번도 안 졌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진짜 승리의 요정이었는데. 방발아. 저는 아직 40대가 아닌데 예. 저도 욕구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뭐 발라드의 계절 아닙니까 가을이? 네, 그렇죠. 가을이면 이제 저희 쪽으로 약간 운이 오기 때문에 아, 네. 오늘은 저희가 그래요.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성발을 네.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뢰인 만나봐야죠. 자 오늘 의뢰인 특별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Hi, I'm Emma. I'm an exchange student from Mexico. I think Korea is a beautiful place to travel in the fall. 그렇죠. I would like to travel. To one of the best places in Busan and or Gyeongju. Oh. 아, 찍었어요. That I cannot decide where to go. Could you please plan a trip for me? Either to Busan or Gyeongju. 아하. 여행지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경주. 네. 사실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그럴 거예요. 수 있죠. 한국의 옛날에 수도 경주 뭐 이런 데가 네.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먹는 걸로 따지면 부산의 먹거리를 그저 이길 수가 아이고, 없죠, 또. 그럼요. 아, 예. 자, 오늘 근데 여행 설계자분들이, 아, 어마무시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좀 이상해요. 예. 오디오 감독님, 저기 볼륨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안 올리셔서 돼요.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데시벨이. 예, 예. 자, 오늘 여행 설계자분 네 분 나와 주세요! 오! 겉으로 이제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예. 마음속에 이번에 이제 승부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요. 예. 자 지금 이게 서열이 어떻게 되나요? 서열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 겨울에 데뷔를 해서 조금 선배님이에요. 아이고. 네. 얼만큼 선배예요? 저희가 몇 개월 선배예요? 너네 언제 데뷔했어? 우린 2016년. 어머 우리 선배님이네. 어머 우리 선배님이네. 아 선배님 선배님. 2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신있게 어딜 다녀왔습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주선부터? 네. 네, 저희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살아있는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석 황금 연휴 기간에 무려 40만 명의 관광객들이 왔다 가신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경주! 자, 본격적으로 여행 떠나기 전에 관전 포인트로 각 팀별로 자신 있는 음식, 우리 또 음식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음식 하나씩만 조금 얘기해볼까요? 저희 군산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바로 쪽갈비입니다. 쪽갈비. 저희도 갈비인데. 경주도 갈비예요? 네, 저희도 갈비. 어, 무슨 갈비죠? 저희는 갈비 위에 하얀 네. 눈이 내렸습니다. 네. 바로 백설 소갈비찜입니다. 아, 조미료를 뿌린 건가요? 아니, 기름이 좀 떠있는. 아, 국기름? 아니. 소기름이 또 몸에 그렇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시면은 아,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 자, 쪽갈비냐, 소갈비냐. 사실 뭐 가격은 소갈비가 비쌉니다만.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정말 진짜 명승부인 게 오늘 딱 보고, 어? 괜찮네? 하면은 당장 내일 떠날 그렇지, 수 있는 거고 있어요. 지금 방송 보다가 떠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공정하게 또 평가해 주실 우리 100분의 판정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단판 승부입니다. 두 팀 중에 더 많은 표를 득표한 팀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어디부터 갈까요? 우리 팀부터 먼저 볼까요? 군산? 우리 자신 있어요. 군산은 네, 자신 있어요. 왜죠? 아까 오늘 의뢰인 분께서 외국인이었으니까 그 외국인의 마음은 또 외국인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 군산 쪽이 좀 유리하긴 하네요, 그죠? 그냥 경주 모르고 군산만 네. 갔다 온 느낌으로 이길 수 있는 여행이에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저희는 이기는 자신 있어요.
어때요? 경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저기 이긴다는 마음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즐기면 돼요. 너무 재밌게 다녀요. 너무 재밌고 맛있었다 이런 기억만 뇌에 남으면 됩니다. 맛있었어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자, 그럼 군산 여행 먼저 함께 보시죠. 어디 가보고 싶은 게 없어? 난 이거 봐, 여기 이거 있어. 대박이지. 되게 갈 데가 많다. 예쁘다. 이렇게 많네. 어? 다. 아, 이거 뭐만 봐도 좋을 때야.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건 처음인 거죠? 네, 둘이서 가는 건 처음이에요. 아니, 그럴 거 얼마나 신나. 우즈라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 성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난 다 군산에서 쓸거야. 야, 너 잘 먹네요. 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분의 의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성수가 외국인 멤버라 가지고. 아, 그렇지. 성수는 중국 어디 출신이에요? 저 신천. 신천이 홍콩 쪽 아닌가? 옆에. 그러니까. 성수가 고른 전라도 군산입니다. 저희 멤버 보나오니까 지금 군산에서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군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골랐어요. 그래서 골랐어요. 골랐어요. 뭐 아마 한국에서의 첫 여행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도 많이 하고 좀 재밌게 놀고 싶어요. 의미 있게. 알차게. 일단 요즘은 여행은 다 SNS로 보고 다 코스를 짜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SNS로 반응을 좀 보고 또 반응이 제일 좋게 받는 곳으로 여행 코스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하트 수는 나름 또 만 개? 예! 만 개! 야, 귀엽다. 표정이 지금 되게 화난 표정이었죠. 네. 지금부터 좋아요 만 개를 투표를 시작하고 똑똑한 코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투어는 저희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그 타이틀 곡 제목들에 이렇게 군산을 넣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뭐뭐는 군산 뭐뭐뭐 이렇게 되고 비밀이 하는 군산이야. 군산에 저희의 이런 해피함이 닿기를 해가지고 군산에 닿기를. 아~ 네, 여러분. 성서 은서의 군산의 따라기를 하트 많이 주세요. 만 개. 오, 뭐 저희 뭐 이거 열심히 해볼게요. 예쁘죠? 예쁘죠? 오늘 꼭 SNS 하트 만 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나왔는데? 와. 정말 닿고 싶네요, 진짜. 진짜 예뻐요. 저렇게 큰데. 이야, 진짜 예쁘다. 진짜 볼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 좋아.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의 닭기물입니다. 아, 저렇게 또 옷 맞춰 입고. 네. 저 뭐예요? 커플 원피스예요? 트윈룩. 아, 트윈룩 원피스. 오늘 저희가 어디 가죠, 선수 씨? 군산. 그치, 연서 씨? 그죠, 선수 씨. 군산으로 출발! 이게 사실 촬영이지만 놀러 가는 거고 놀러 가는 거지만 촬영이거든요. 맞아요. 어쨌건 얼마나 신나겠어, 이게. 그럼요. 엄청 신나. 가서 그냥 시커 먹고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어디? 서해 금빛 열차. 그래요. 진짜 금빛 나요. 그러니까. 예,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예뻤어요. 어머. 온돌이 세계 최초 기차에 깔린 거래. 우와, 뭐야? 대박이다. 야, 대박. 아,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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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가도 돼? 네. 저 타자. 와, 대박이네. 지지면서 가는 거야? 네. 저게 매일 있는 거지. 네. 이뻤어. 조금 따뜻해졌네, 이미? 아, 저게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는데요. 소개를 해줘도 몰랐네?
떠난다. 와, 처음이야. 이런 기분. 출발해서 놀랐어. 진짜 여행 간다. 와, 얘네 서울 떠났어. 와우. 지지면서 가는 거야? 네. 따뜻하게 하니까 근육이 더 풀리네. 아, 마사지 받고 싶다. 아, 우리 또 마사지 좋아하지. 그러니까. 되게 편하네. 맞아. 그러면 잠깐 멈추면 우리 이제 조교걸 하러 가볼까? 어? 뭔 조교걸 한다는 거야? 기차 안에서 기차 풍경을 아니. 보면서 이제 조교걸 할 수 있어. 진짜? 네. 진짜? 야, 대박. 대박이다. 여기다. 신기해. 나 여기. 근데 조격을 위한 복장을 하고 갔네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조격 오셨어요. 안내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빨간 집 뜨거운 물 있죠? 네. 차가운 물이고, 좌하동에서 우리 오리고 맞추시면. 우와, 진짜 좋다, 네. 저거. 우와. 조그마한 입욕제 같은 거를 이제 넣어주시는데 저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 냄새 좋아. 우와. 냄새 좋아.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냥 온천수와 같이. 네, 그냥 물도 아니에요. 저 온천수로 한다잖아요. 네. 근데 가셔서까지도 발에 산뜻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따뜻한 코팩 올려드릴 텐데요. 우와, 대박이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네. 한번 딱 해주고 도착하면 여기에 대한 편안하죠. 피로가 네. 좀 부자죠. 나도. 아니 근데 왜 우리 이런 정보를 몰랐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네. 처음 봐요. 올리면 만개 받을 수 있을까? 있을 거야. 진짜 이 조격은 내가 볼 때는 완전 신의 한 수야. 진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이 피로가 되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강추예요. 진짜 네, 여기 좋네. 완전 힐링이야, 힐링. 어, 내일 가자, 이거는. 풍경도 보고, 너무 좋아. 서비스 짱. 어, 서비스 짱. 진짜 자고 있는 거 같아요. 다리가 약간. 예. 저 찍었어요? 우리 군산에 다 왔습니다. 짠. 아, 와, 군산이다. 에이. 우리, 아, 제일 먼저 가는 데는 철키 마을. 사진도 찍고. 사진 찍는 거 좋지. 네, 사진 찍고 오늘 꼭 SNS 하트 만 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조금 잠 덜 깬 것 같은데. 네. 조금 덜 깬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관광지로만 남아있고요. 야, 너무 예쁘다, 어, 여기. 이 철길, 오! 아, 여기서, 여기서. 정안동 철길 마을. 짬짬. 와우. 오, 철길. 이 철길 마을의 이 철길이, 어, 우리가 아까 탔던 그런 기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종이회사에서 종이를 실어 나르려고 그 만든 철길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는 1943년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 2010년도까지 이 철길을 운행했다고 해. 이제 옆에 여기 집도 아직도 사람 살고 있는 집이래요. 오, 신기하지 않나요? 교복 있다. 교복 입어볼까? 어, 여기서 또 굉장히 좋은 게 교복을 대여할 수가 있어요. 맞아. 비싸지 않아요? 30분은 우청한시예요. 그러니까 치청한 내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하루 종일. 7천 원이 무제한이요? 네. 남자 교복도 빌릴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교련복.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애기들 교복까지 다 있어. 네. 저기 지금 세일러복이고 저쪽이 다 민나기 옷이고. 이거 예쁜데? 이거 입을까? 이거 세일러. 네.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 음료수 되게 잘 돼 있다. 형수야, 다 입었어? 나 다 됐어. 너는? 나간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오. 남자 학생용인데 네. 저희 둘이 그냥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들은 무장 없었는데. 야, 너 좀 잘 어울린다. 아, 너도 좀 이쁜데? 너 일단 나랑 사진을 찍자. 그래. 그 뭐야? 저거 진짜 오랜만이다. 뽑기죠, 그러니까. 종이에 뭐 이제 써져 있는 걸로 상품 받는 거. 하나, 둘, 셋. 저는 계속 꽝 제일 낮은 거 보이더라고. 나는 난 어차피 5등이나 거울 해야 돼. 나도 거울 하나 고를래, 이거 하나 고를래. 와, 저 진짜 예쁘다. 되게 빈티지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 찍을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랑 잘 어울리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이네? 어머! 진짜 실제 상황이었어요. 우린 8반이야. 8반. 재밌다. 저 분위기가 재밌네요. 재밌었어. 신상하고 설렜네요. 불량식품 먹어볼까? 와우, 되게 많다.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우리 멤버들 되게 많이 먹잖아. 이거 나 알아, 이거. 와, 어떻게 알아? 저걸 알아요? 멤버들이 가끔씩 먹어가지고. 아, 이거 먹어볼까? 그래? 너 이거 알아? 나 완전 좋아했어. 뭐해? 나 완전 좋아했네.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진짜 맛있어. 나 콜라 맛. 헐. 나 이것도 알아. 나 이거 예전에 중국에서 먹었어. 진짜 중국에 누구 있어? 떡 같은 거 있어. 진짜? 응. 앞에서 구워 먹을 가게 앞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어. 이야, 이거 좋다. 나 이렇게 연탄불에 구워 먹는 건 처음이야. 나도. 와, 이거. 이거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어. 네. 정말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요. 맞아요. 오! 바로 뒤집어주세요. 약간 이게 물집처럼 볼록볼록 올라와야지. 네. 맛있어. 좀 타야 맛있어요. 맞아. 타야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 뜨거운데? 와, 진짜 맛있겠다. 떡 구운 느낌 나. 약간. 맞아. 밥맛이 건 아닌데? 맛있네. 너희 맛이 맞아? 응. 저렇게. 나서 말랑해. 진짜 맛있어. 저거 진짜 따뜻한. 네. 나 그거도 먹었어. 이거. 네. 제가 빨대 과자 쉽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네, 마사지처럼 찡찡찡찡찡 하면 돼요?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룰루루루루루루루. 정확히 알고 계시네. 중국에서도 그거 먹어요. 아, 저 똑같은 거 있어요, 중국에? 우리 여기 마음에만 먹고 가서도 사진 찍자. 그래, 이쁜 사진 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뻐서. 고! 와, 진짜 예뻐. 아기자기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저기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어요. 두 번째 데이트 장소 철길 마을 추억의 다카키를 오리자. 제발 만개. 그러면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자. 배틀트립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카메라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연이 은서.
좀 추천하는 거 있어요? 좀 특이한 게 있어. 모든 걸 다양하게 넣은 잡탕이. 어? 잡탕? 잡탕이라고? 군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어, 그냥 라볶이 같은데요? 어, 근데 아, 보기에는 맛있어. 그런데 맛은 오. 또 그렇게 떡볶이 같진 않았어요. 아, 나 또 이런 건 안 먹어봤네. 아, 완전 이래, 완전. 완전. 저희 그 잡탕이 유명하다 그래서 네. 잡탕 하나라면 아침 8시라는 김밥 두 줄에 잡탕 1인분이 나와요. 분식이구나. 아, 네. 아~ S로 나오는구나. 벌써 김밥이다. 군산은 초장을 찍어 먹어요. 네, 김밥에 초장을 찍어 먹어요. 김밥에 먹어. 초장을 찍어 먹어요. 초장 찍어서 먹어요. 김밥 왜 초장 찍어서 먹어요? 초장 찍어서 먹으니까 좀 독특한 맛이 나더라고요. 별로는 초장 좋아해요, 그죠? 초장 좋아해요. 처음 먹는데. 아니, 그럼 장 자체가 맛있으니까. 약간 초밥 먹는 느낌이잖아. 밥과 김밥과 참기름의 조화가 초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나 이번에 바다에서 뛰어노는 듯한 광어를 맛보게 된 느낌이라. 굉장히 맛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초밥 느낌이. 이렇게 딱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와. 아, 저희 잡탕인가요? 아, 맛있겠다. 안 나네. 떡! 떡국떡, 어묵, 만두, 라면. 와, 이 집도 난리 나겠네. 네. 이거는 뭐, 맛없으면 반칙이겠다. 나는 약간 찌개 근데 떡볶이 떡볶이 약간 즉석 떡볶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찌개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말아 먹을 생각했는데 약간 맛이 되게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 하는데 떡볶이 맛은 아닌데 이런 떡볶이 맛은 아닌데 무슨 맛이지 이게? 떡볶이 아니야. 그치? 제가 한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 떡볶이긴 떡볶인데 떡볶이가 아닌데? 떡볶이랑은 다른 맛이야. 떡볶이가 아닌데? 떡볶이가 아닌 것 같아. 그 추장찌개? 네, 약간 조합은 먹어보고 싶어.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이끌리게 되는 맛이었던 것 같아. 군산에서 살아야겠다. 오! 아, 진짜 여러분, 은근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에서 그래서 틈틈이 SNS에 오더랬어요. 만개가 될 수 있을 거야. 분명 이걸 먹고 그래. 일본식 가옥거리로 가서 그 옛날 모습을 좀 많이 구경을 해보자. 저기는 이제 군산에서 이색적인 풍경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저곳이 일제강점기 동안 네. 이제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항구 도시로 기능이 컸던 곳이에요. 여기는 시간 여행 거리예요. 맞아. 그래서 일본식 건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오, 진짜 거기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런 맞아. 건물이야. 옛날 일본. 뭔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오, 뒤에는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만 안에는 건물들이 또 다르니까. 완전 일본식 정원이군요. 네, 이제 저곳은 이제 나라를 잃고 저희가 그런 아픔이 있는 거를 한번 되새기고자 이제 보존을 아직 하는 곳이에요. 이 건물이 1930년대부터 있었대. 이쪽이 숙박도 할 수 있나 봐. 아, 잘 수 있어요? 네. 오. 근데 이제 그 숙박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이제 구경하고 네, 들어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찍으면 일본 온 줄 알겠다, 우리가. 진짜. 그치? 여기 너무 예뻐. 사진 좀 잘 찍어봐야겠는데? 어머. 여기 뒤에 아파트 안 나오면 진짜 일본 같아. 저렇게만 놀아도 시간이 가는구나. 그냥 사진만 서로 찍어줘도. 아, 진짜 예쁘다. 그치? 쭉 가볼까? 어디? 저기? 초원 소녀가는 네. 이제 영화 신문아 씨? 네 맞습니다. 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맞아 맞아 맞아. 초원 사진? 사진관. 근데 오늘 다니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걸어다니기 좋은 여행지가 많은 것 같아요. 딱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은 필요한 타임이다. 맞아.
맷도 커피? 맷도? 아, 이런 거 하는 커피가 어. 괜찮은데? 여기 괜찮네. 들어가 보자. 가자. 여기 뭐예요? 그, 카페요? 카페인데. 아. 우와! 이게 뭐야? 오. 그럼 이 커피는 이 맷돌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 원두를 네. 여기다 넣으시고 수저로 일곱 여덟만 넣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우와! 오. 되게 독특하다. 네, 향이 좋겠다. 네. 향이나 이런 게 그라인더로 가는 것보다 소금 버섯을 해서 많이 향수를 하세요. 확실히 냄새가 바로 나. 바로 나요. 뭔가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뭔가 이렇게 쉽게 해볼 수 없는 체험이잖아요. 빛나이다. 빛나이다. 어? 어, 이건 뭐야? 방금 아, 유한 씨가 지나갔죠? 뭘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어이라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어이가 없네. 이렇게 했으면? 어이가 있네. 처음에 뜸들이기. 가운데서부터 물줄기가 다니게. 천천히. 네. 물 줄기 좀 줄게 하셔도 돼요. 많이 불러주세요. 벌써. 저희가 갈았던 네. 커피. 커피가 이렇게. 네. 맛을 한번 평가해주세요. 땡. 제가 커피를 마신 지 오늘 진짜 딱 이틀 되는 날이라. 아, 진짜? 예? 원래 커피 못 마셨어요. 못 마셔요. 한 입이라도 마시면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막 심장 빨라지고? 네. 맛있네요. 뒷맛이 안 써요. 신맛이 별로 없고 이거는 별로 쓰지도 않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잘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오늘 군산에서의 체험은 마무리하고 이제 아, 너 잠깐만 너 바랐던 그 내가 오늘 아침부터 뭐라 그랬어? 이걸 먹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침도 거르고 아침 거르고 김밥이랑 자탕 많이 먹었잖아. 아, 그렇지만 저는 약해 놓아야죠. 쩝쩝할비 저희 말고도 저희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진짜 맛있겠다. 간쪽갈비 집이에요. 쩝쩝갈비 걸을만하다 저거.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쩝쩝갈비야. 쪽갈비 먹으러 갑시다. 여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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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내 거. 여기가 군산 주민분들이 찾아오시는 숨은 맛집이에요. 나 궁금한 게 생겼어. 뭐? 테이블마다 이 아이스박스가 나도 방금 이거 뭐 들어있을까? 아이스박스가 왜 있지? 저기 뭐예요? 김치. 굉장한 매력이 숨어있어요. 쪽갈비? 그 쪽갈비? 어? 아~ 전 안 봤거든요, 저 때. 주류? 전할 때는 아, 저렇게 그냥 벽만 봐도 막, 막 잘못한 것 같고 흥분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아, 아, 이게 뭐야? 처음인가? 시원하게 드시라고. 아, 좋다. 대박이다. 아, 이게 뭐야? 처음인가? 우와. 아, 여기서는 약간 바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괜히 먹고 싶게 해놨다. 네, 그러니까 손이 갈 수밖에 없게끔. 아,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나면 안 돼. 나 이제 떡초칼비 너무 기대돼. 응. 나왔나 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우와. 이건 뭐예요? 아, 서비스? 서비스가 김치전골이에요? 네. 아, 진짜 맛있다. 술 먹으라고. 술 먹으라고. 이렇게 네. 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게 우와. 메인이죠. 우와! 우주월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서비스 갈비알갈이. 네. 다 서비스예요, 지금. 야, 반칙이다. 다 서비스예요. 사진 찍어야겠다. 와, 대박이다. 계속 주문하시면 계속 더 주시더라고요. 고수밥이 2,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숙면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딱 하면 이제 굉장히 이 친구 화끈한 친구네. 역시 경험자가 중요하다고. 나 먼저.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갈비부터 먹자. 응, 먹어도 될 것 같아. 굉장히 잘 먹는 친구였네.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먼저 먹었어. 우리 다음에 같이 먹자. 다음에 진짜. 시처럼 먹는다. 아니 약간 사극 같은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와, 시처럼 먹지 않았어요? 진짜 먹는 거 모든 게 다 우리 멤버가 좋아하는 거.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지.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저 어떡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두 손. 네,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이걸 먹으면서 왜 현지인분들이 여기를 맛집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는 해도 해도 안 끊어진다. 우리 등갈비 CF 한번 노릴까? 그래? 내가 한번 가려줘? 어. 하나,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소리지? 쪽갈비. 아니, 너무 먹기만 한 것 같아서 불량을 먹었어. 야, 근데. 솔직히 귀엽잖아요, 그죠? 네. 저도 약간 힘들었는데, 귀여우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쪽갈비. 먹어, 먹어, 먹어.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네, 이거를 먹어보자. 이게 또 서비스인 찌개잖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약간 이게 숭늉을 먹어볼까? 이런 것도 맛있게 먹는 팁이 있어. 파김치랑 같이? 아시죠? 다들 아시죠? 아, 이건 뭐 한국 사람 평생 좋아하는 인정합니다. 전라도 김치가. 네, 전라도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여기 이게 막 매콤하고 이게 시원했으면 이걸로 입을 뭐 헹궈주는 느낌이야. 맛있겠다. 마음은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도 여기 좋아요도 많게 받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맛집이잖아. 많이 하트 눌러주시지 않을까? 여기는 뭔가 다들 꼭 한 번 진짜 꼭 와봤으면 좋겠어. 그 정도를 진짜 봐야지. 그럼 오늘 SNS 하트 만 개의 종점을 찍을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야경을 한번 보러 갈까?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야, 이거 데이트네요 이거. 음파 호수가. 네. 너무 예쁜데? 와. 후. 이제 밥 먹고 우리 군산의 마지막 야경을 음파 호수공원에. 맞아. 저기 다리 야경이 군산에서 제일 유명한 야경이래. 거기 걸면 분위기 되게 좋다. 응. 너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야? 나는 난 아무래도 그 옛날 교복 입고 거기서 사진 찍는 거랑 아, 나 다 기억에 남아. 나는 사진 오늘 약간 SNS 하트 만 개 수를 받는 게 조금 우리의 주된 여행의 목적이었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너처럼 모든 게 다 추억에 남아. 그치. 딱히 네가 제일 추억에 남아. 그런 거 없어. 다 너무 좋았고. 난 너무 좋았어. 군산의 매력에 빠지실 분들은 흠뻑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수 랜서의 군산의 꽃길을 안녕! 오! 군산이었습니다. 아...
멋있었고요. 일단 네. 그 열차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왜냐면 사실 솔직히 인정하는 게 그 저같이 이제 유아를 둔 아빠로서 온돌방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열차 가격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게 뭐 여섯 명이서 가시면 1인당 5천 원꼴로 아, 이제 방이 3만 원인가요? 방이 3만 원. 네. 진짜 싼 거지. 저렴한 일반 거. 가격에 3만 원만 추가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렇네. 등을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간다는 게 아, 8시 약간 힘들죠. 전날 저녁부터 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그 SNS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1등이 뭐예요? 아, 1등이 저희가 철길이에요. 마을. 대려 쪽갈미보다 1등이 철길 그 마을이었어요. 저게 아, 2만 3천 개를 넘게 받았네요. 와. 저는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쪽갈비가 1등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예. 4등이네요. 자, 어쨌든 경비도 중요하니까 얼마 썼을까요? 은서야. 네. 얼마 썼습니까? 저희 군산에 닭기를 팀이 하루 동안 군산에서 쓴 경비는요. 1등. 4,300원을 썼습니다. 어머. 아, 술을 안 먹으니까 돈이 많이 안 나오네요. 아, 그러네. 진짜 저렴하게 잘 갔다 온 거네요. 알차게. 자, 아, 이 분이 몰아서 투표 받아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아, 투표 받읍시다. 예. 아, 이 여행설계 대로 나는 군산에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군산은 다 왔고 경주로 좀 떠나볼 텐데 네. 경주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첨성대인가요? 우리 첨성대는 다 한 번씩 가봤는데 네, 경주가 이제 저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가보니까 되게 세련되고 네. 또 핫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많이 바뀌었을 경주가 거예요. 경주가 굉장히 핫해졌어요. 네, 굉장히 네. 핫하게 바뀌어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적지 보러 진짜 갔었는데 이제 그거를 언니랑 다 커서 다시 한번 가니까 또 되게 새롭고 새롭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인 수정양이 경주 여행에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군산팀이 SNS 통해서 1차 검증을 받은 여행이 있었다면 우리 경주팀은 배틀트립 사상 최대 인원이 이 여행을 같이 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네. 설계자가 무려 8명이나 됐는데요. 근데 저희, 네, 저희 멤버 언니들이 다 조사를 해줘서 여기가 좋대, 여기가 좋대 해서 다 이렇게 A4용지에다가 네. 추천지를 만들어줘서. 아, 거기서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네, 그쵸. 포인트만 왔다는 거죠? 네, 멤버들은 진짜 더 가고 싶었겠다. 같이 설계를 했으니까. 네. 가서 떠나고 싶은데 설계만 하고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추천한 거 갖고 가라고. 네. 여기 꼭 갔다 와 이러면서. 대리만족.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방이 있는 경주! 배틀트립이다! 안녕하세요. 블리즈 수정. 예능이다! 저희 배틀트리 경주 간다고 해가지고 멤버 언니들이 이렇게 짜잔 아, 몰랐네. 이렇게 다 추천을 해줬군요. 짜잔 다 써줬거든요. 이게 언니들이 너무 열심히 써줘가지고 다 이긴 것 같아요. 벌써, 벌써 이긴 기분이에요? 이긴 것 같아요. 가족이랑 경주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 번 더 꼭 가고 싶었어서 경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인이가 이렇게 말해줘서 저희가 네. 확실하게 딱 결정. 제가 꼬드겼어요. 경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경주인가요? 경주입니다. 와. 어허. 야, 경주. 오, 뭐야? 저게 동문강 월지. 동문강 월지. 아, 너무 이쁘네요. 저희 때는 없었던 조명인데요. 갈 때까지 가보자. 원샷! 이거 뭐야? 원샷! 아, 역시 선배들이라, 역시 선배들이라 소주를 먹네요. 네, 맥주 소주요. 우리 단짓만 더 먹을까? 다 먹어버렸어. 호랑방이 내 경주와! 저희
언니들이 해준 거를 좀 토대로 저는 약간 밤에 뭘 할지 좀 코스를 정해볼테니까 언니는 막 소품샵이나 낮에 구경하면 좋을 것들을 언니. 수정 언니가 가는 맛집은 미코에 가는 거죠? 네, 미코 가는 수정 맛집? 우리 투어명을 좀 신박한 거 없을까? 놀고 먹자 보람빵. 왜냐면은 제가 별명이 고란이고 언니가 빵떡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저희들을 합쳐 부를 때 고란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고란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란빵 경주 투어. 고란빵과 함께하는 경주 투어? 고란빵이 있는 경주 투어. 그래, 고란빵이 있는 경주 투어다. 그래. 왜냐면 우리가 경주 있잖아, 부터 고란이랑 그래. 빵이, 빵, 빵떡 언니가. 그래, 그치? 그래. 고란빵이 있는 경주 투어! 이기자! 아, 정말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자, 경주와 군산의 대결입니다. 우쫄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김포공항이다. 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여기 공항이 엄청 예뻐졌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봤어요. 아, 여기 펑공항인가요? 네, 김포공항입니다. 되게 네. 공항 오니까 해외 가는 것 같아. 그쵸, 그쵸. 신분증 해외 가는 것 같다, 해외. 우리 경주에 그. 이제 KTX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대. 비행기를 타면 50분이 걸리는데 KTX 타면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비행기 타지. 근데 5,000원 차이. 그럼 비행기 타지. 비행기 타자. 비행기를 타서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경주 시내까지 가는데 40분. 근데 어차피 KTX 타도 그 역에서 경주 시내까지 30분. 아, 똑같구나. 그죠? 사실상 똑같네요. 그러니까 1시간 절약되는 거. 네. 왜냐면 또 아이들은 45. 비행기 탄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셀프 체크인 기가 있어요. 셀프 체크인. 수정 확인된 거죠? 네, 됐습니다. 오! 이렇게 간편할 수가. 여기 뉴스 있어? 뉴스도. 오!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나와요. 여기는 포항 에어포트. 포항 에어포트. 에어포트. 포항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이게 약 5,000원 정도만 더 내면 그러니까요. 1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1시간을 더 놀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하네. 1시간을 더 놀 수 있다는 거. 언니가 낮 시간을 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뭐예요, 언니? 이제 금강산도 식후견이라고 밥부터 먹자. 밥밥 디라라 따리라. 잘한다. 케이언이가 추천해서 옴쫄면 먹으러 가자. 좋아요. 경주 분들 점심은 옴쫄면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택시승강장이니까 택시를 타고 타자. 진짜로 경주 시내로 점심부터 정하자. 그래. 점심 저녁 정하자 이제. 이거 러블리즈 코케이가 추천하는 경주행 코스에. 아, 좋죠. 이게 온면 이래 따뜻하게 먹는 쫄면. K언니가 저기를 꼭 가야 된다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K가 좀 먹는 걸 좀 좋아하나요? 네. 좋아하죠. 아, 그러면 또 따라해야죠. K언니네 친언니가 경주에서 좀 맞아요. 오래 있었어가지고 맛집을 많이 알거든요, K언니가. 여기가 경주인가요? 경주입니다. 아기자기해서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요. 조용하고. 높은 건물 없어서 좋다. 네, 다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옛날 간판 느낌. 맞아, 우리가 갔는데도 옛날에는 빵집으로 유명했던 그런 데인데 아직 간판을 안 바꾸고 거기서 온쫄면이랑 냉쫄면이랑 비빔쫄면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간판이 아직도 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어디? 빵! 빵이면 우리 수정이 가야죠. 아, 네, 제가 꼭 가요. 아, 빵집 무조건 수정 가야죠. 좋아. 좋겠다. 니나, 쫄면이 왜 쫄면인 줄 알아? 쫀쫀해서? 오. 맞아요? 내가 알아봤는데 냉면 면이 쫄깃쫄깃하잖아. 네. 근데 그걸 잘못 굵게 뽑았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쫄면이 생긴 거야. 아, 진짜? 또 역시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그치. 실수를 했는데 성공했네. 실패는 성공. 그치.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님이 두 분 계셨네. 아, 역시. 참기름 냄새도 엄청 나. 여기. 아, 거기에요?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먹어봐, 언니
맛있어? 맛있지? 매콤 새콤달콤한 게 쫄면 맛이 너무 좋던데 여기 비빔쫄면은 비빔국수 맛 있다. 맞아. 제가 먹은 쫄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 맵기가 조절이 돼요. 이게 소스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온쫄면. 이거 먹고 딱 이거 먹으면 맛있을 맛이다. 진짜? 아이스크림 먹자, 더우니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아니, 이게 쫄면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되게 우동인데, 면이 얇고 쫄쫄한 우동을 먹는 느낌? 사실은 이제 이거는 경주 분들이 해장하러 많이 오시는. 면은 쫄면인데, 뭔가 따뜻하니까 신기하다. 지금 약간 우동에 쫄면이 진짜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 우동면이 아니야. 그래서 되게 색달라. 한번 맛있는 컵 만들어 볼까? 그거다. CF 찍자. 좋아. 아, 이제 찍어요. CF 왔다. 경주는 온쫄면. 여러분, 한입. 예냥님. 양호하다? 만만치 않은데. 맛있어? 얼마나 맛있대요. 끝났어요. 끝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대요. 빨리 먹자. 와, 근데 너무 신기하시네요. 근데 너무 와. 우겨넣네, 우겨넣어. 진짜 맛있었어요. 아, 저거 온쫄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음식 넣은 거 진짜. 국물도 진짜 시원해요. 또 먹고 싶어. 그 중에 뭐가 맛있어요? 온쫄면, 비빔쫄면. 이게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 온쫄면 먹으면 다시 매운 게 땡기고 매운 거 먹으면 또 온쫄면 땡기고. 좀 민망하리만큼 많이 먹었네. 통통통이야. 와. 이 딱 요 세트가 요 세트. 딱 이겁니다. 가급 도착해.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우리 회사 앞에 이제 생기면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어떨까요? 우리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좀 걸어야 되잖아. 신라의 낮을 보러 갑시다. 이제 경주하면 뭐지? 아, 청성대. 맞습니다. 청성대야, 대병원에 갑시다. 좋아. 아, 먹었으니까 또 이제 좀 걸어야 좀 걸어야죠. 이런 맛이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진짜 여기 신라의 낮을 보러 왔어. 와, 완전 공원이네. 진짜. 나는 이렇게 이런 데인 줄 몰랐어. 첨성대가 그 떡하니 있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공원이구나. 여기를 이렇게 잘 큰 거 같아. 아, 우리는 첨성대 보러 갑시다. 되게 탁 트여서 기분이 되게 시원하더라고. 저기 보인다. 어디? 오! 저기 보입니다. 되게 꼼꼼하네. 와, 정성대. 와, 진짜 오랜만이다. 내 기억에 내가 여기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단체 들었어?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나. 학생들이 여행 학교에 단체로 와가지고 유치원 단체들이랑 별을 관측하는 것으로 추정된대. 나는 완전 그건 줄 알았는데 추정이라고 그래서 좀 놀랐어. 맞아. 추정? 저희를 어떻게 들어갔지? 저희가 사다리를 놓고 입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네, 아,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요? 네. 아, 저희 고등학교 때 갔는데. 하나, 둘, 셋. 애기들 진짜 많아. 아, 기자회견인가요? 애기들 거의 미니 팬미팅.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카마이가 없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죠? 잔디도 없었어요. 아, 네. 아, 많이 바뀌었네, 진짜. 많이 바뀌었네. 여기 엄마랑 아빠랑 밤에 왔었어요. 여기 밤에 예뻐? 밤에 이뻐. 청송대 밤에 보면 진짜 예뻐. 밤에 더 예쁘니까 우리 밤에 여기 또 오다. 네, 그래요. 우리 밤에 또 오는 걸로 하고. 네, 밤에 또 오고. 다음 장소로 넘어갑시다. 다음 분 고고씽! 갑시다. 청송대에서 대룡원까지 정말 가까워요. 그냥 맞은편으로 걸어오시면.
그리고 예인아 저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천마총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대릉원 무료 입장. 근데 좀 아직 무료 입장. 그러니까 4월까지 그러니까. 무료 입장. 무료 입장. 부담 없이 네.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오세요. 나 여기 I love it, I lik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와, 여기가 진짜 완전 힐링 와. 그 자체. 어, 여러분. 어떡할게요? 어떡할게요? 나 산소를 엄청 마신 느낌이었어요. 어떡할게요? 스턴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많이 편안해지네. 편안해지네. 저는 사람이 저기는 많이 없었어서 되게 여유롭고 그늘도 많고. 예인아, 너무 좋아. 여기도 어? 버드 나는가 설마? 내 이름이 버들류씨 아니오. 아, 사진 한 장 찍어줘. 아, 사진 한 장 버들남 어디요? 인사하게 한번 서보시게. 네. 요정 같다네. 하나 둘 셋. 나라정씨 1, 2, 3. 나라정씨 1, 2, 3. 나라정씨 1, 2, 3. 어, 사진도 고라니. 되게 이쁘게 나와요. 예. 고라니가. 우리 고라니 지금 살이 많이 꺾었는데. 약간 작은 동상 같지 않아? 어. 눈이 진짜 많네. 오, 작은 동상 같아. 나무에 열매도 진짜 많네. 오, 걸어가시면 더 힘드시면 중간중간 벤치 앉아서 쉬셔도 되고. 그러니까 경주는 약간 가면 약간 천천히 오는 느낌이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오, 저기 웬 개울도 있네. 와, 연꽃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기도 너무 예뻤어. 사람도 많지 않네요. 네,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풍경이 너무너무 예쁜데 연못까지 있네. 그러게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근데 좀 더운데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안 되나?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건데 정말 경주가 정말 판타스틱한 게 우리가 지금 첨성대에서 걸어서 왔잖아. 근데 여기가 황리단길이야?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빨리 먹자. 가보자. 황리단길. 네. 요즘에 황리단길이라고 경주에서 굉장히 핫한 이 거리가 있다고 해요. 예쁜 카페도 너무 많고 맛집도 굉장히 많아요. 와, 와, 뭐야? 다들... 야, 어허. 어, 그늘 시원해요? 아, 시원해. 우리가 방금 신나에 네. 낮을 보고 왔잖아. 네. 이거는 경주의 핫한 낮을 볼 차례입니다. 우후, 핫해, 핫해. 예인아, 드디어 우리가 과일 아이스크림집. 우와, 가게 엄청 예뻐. 아유, 핑크핑크 합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쿠쿠다스 유기농은 뭐예요? 쿠폰이에요. 쿠다스 쿠폰. 오! 와, 난 이거. 나도. 와. 저게 진짜 맛있었어요. 쿠쿠바다. 이게 콘이 쿠쿠바다라고. 아, 진짜?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보다. 우와, 쿠쿠다스. 우와, 감사합니다. 언니. 와, 진짜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왜 울어? 나는 이렇게도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 언니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짱짱 맛있어. 우리 더워서 진짜. 더 맛있나? 어, 그런 거 같아. 여러분 아예 걷고 오세요. 응.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더 먹어야지. 아, 역시. 안 되겠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더 먹어야겠다. 아까 땀났던 거 완전 괜찮았어. 여기 뭔가 여기 이렇게 그림 같이 라라랜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빵빵빵빵빵. 오, 여기도 진짜 예쁘다. 황리단길이 좀 많이 길어요? 1km 남짓 정도 되는데 그냥 천천히 걷다 보면 금방 끝나요, 생각보다. 예인아,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흑백 사진관이 있대. 그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언니. 우리 오늘 트윈룩 입을 때 또 한번 찍어볼까? 그래, 그래. 여기 있다, 대릉원 사진관. 어, 이 사진관 나. 겉에 나. 외부도 엄청 예쁜데? 진짜 너무 예쁘다, 옛날 느낌 나. 그럼 들어가 볼까? 빨리 들어가자.
사진 관인데 가면은 네,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주고 인화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서 조금 여유를 옛날 사진기로 찍어주는구나. 약간 분위기도 옛날 사진관처럼 꾸며놨더라고요. 결혼 사진인가요? 디렉팅 해주세요. 어. 마주 보고 웃고 다리 한번 빼고 네, 이렇게 저 밑에 보고 이렇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건 앨범에 넣으면 되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예쁘게 나와. 예쁘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언니들 질투하겠다. 언니들 나중에 궁금해요. 우리 여기서 자켓 촬영합시다. 같이 찍읍시다.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는 카페가 골목으로 들어온 그런 데인데 자, 이제 골목에 있는 평화로워. 카페예요? 나 그런 카페 완전 좋아. 어디 있어요? 언니 찾을 수 있어? 그럼 여기 딱. 너무 예뻐. 저 카페까지 그냥 골목 하나만 이렇게 네, 들어가면 바로 있어서 가보고 싶었어. 좋아. 느낌의 카페. 자, 가봅시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해운대 밤바람 불어내요. 파도 거품 속에 담긴 내 모습 오륙도 넘어. 근데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 이제 네.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서 이제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장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소원이 소진 못 가네요. 아이고. 아, 근데 저희도 저런데 안 가죠. 민폐를 끼치니까 저희도. 네, 저긴 약간 들어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약간. 공주라가지고. 카페도 이렇게 한옥이다. 그러니까요. 그 다들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카페에서. 어. 네. 말소리가 거의 안 들려. 스노코. 와, 감사합니다. 인절미. 신났어. 와. 아까 디저트 먹지 않았어요? 이건 약간 한식 느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와. 어떡해? 어떡해. 야, 이거 진짜 알차게 먹었다, 알차게. 많이 먹었어. 이거 먹으면 우아해져. 저 차가 왜 원점면으로 보이죠? 원점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이 진짜 잘 먹네요. 아, 너무 예쁘다. 눈이 진짜 저게 과일 배를 잘 먹었다. 이거 데코가 중요해. 맛있으시다. 한입 드셔보시지요. 맛있지? 뭐야? 맛있어. 산자이가 통째로 들어있는 거였어, 이렇게. 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산딸기가. 아, 산딸기인데, 원래 산딸기가 굉장히 신데 저기는 안 시더라고요. 아, 언니, 우리 인절미도 먹어보자. 떡 먹어볼까? 오! 간장이 아니라 꿀이었어. 조청 같은 건가 봐. 이럴 수가. 저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었어요. 와, 진짜 아, 맛있어. 제대로 먹고 왔다. 꿀 흐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구워져 있는 건가? 네, 구워져서다. 너무 맛있다. 색도 너무 예뻐서. 맛도 다 달랐어. 진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지금 딱 그 말이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네. 아, 따뜻하게 해서 나오는군요, 저 돌파. 네. 아~ 대박. 여유로워서 좋아요. 음식도 음식인데 여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맞아, 너무 여유로워. 바람이 너무 오늘 날씨가 좋아서 햇빛도 이렇게 딱 들어오고 바람도 불고 이래서 이건 이제 금상첨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서울 안 가고 싶다. 맞아, 여유가 너무 좋다. 여유가 너무 그래. 안 가고 싶어. 너무 아쉬웠어요. 좀 더 놀다 가고 싶어.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이제 해가 지나보다. 밤 스케줄 너의 타임이야. 4시간.
다음 타임. 그래서 저녁은 뭘 먹을지. 우선 저녁은 나만 믿고 따라와 고기를 먹을 거고요. 아니 이거 많이 먹었는데 뭐 남아 있어요? 후식 배와 음식의 배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네. 멋있네. 우리 좀 더 여행할 때 좀 더 찾아봅시다. 나 여기. 여기고. 좋죠. 소울이가 추천하는 경주 여행지. 소울이가 추천하는 경주 여행지. 열기고. 확실히 설계자가 8명이니까 풍성하긴 한데. 네. 여기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좋아. 그럼 여기 무조건 가자. 저희가 열기구를 뜰 건데 이게 불로 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헬륨으로 올라간대요. 헬륨 파스. 아, 열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운행을 안 해서 좀 잘 알아보고 미리 전화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걸 타고 일몰을 볼 거예요. 맞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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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이렇게 된 기분이야? 오, 너무 좋아. 생각보다 높은 데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아니, 자동차가 장난감 같아. 천천히 올라가. 와. 둘 다 이제 고소코포츠 이런 건 없네. 없어요. 이야, 영화네. 와, 이게 다 이제 그물로 쳐져 있어서 아이들이 타도 굉장히 안전해.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높이 올라간다. 으아, 으아, 여기가 진짜 무서워. 중간에 비어 있어? 중간에 비어 있어서 중간에 여기가 무서워요. 어, 그러네. 여기가 부끄럽다. 부끄럽다. 계속 못 내켰어요. 아유. 오늘 진짜 울 뻔했거든요. 저건 진짜 무서워. 이거 반성할 뻔했어, 나. 성공. 손에 힘 빠져. 아, 너무 웃겨. 너무 귀엽죠, 우리 수정 언니? 싱. 그 저게 올라갈 때 보면은 노을 져가지고 일몰하는 게 진짜 예뻐요. 리더 언니가 추천해줘. 맞아요. 열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경주 자체가 예쁜데 위에 올라서 전체 샷으로 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여기 8명 짜라라 같이 보면 정말 재밌겠다. 진짜 가슴 탁 트일 텐데. 언니들. 이런 곳에 우리 언니들이 더욱더 보고 싶구려. 우르르 우리가 어디다 싶구려. 맞아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다들 같이 옵시다. 뜨거운 바람 제일 먼저 풍선을 틀 거야. 오늘 날씨는 다행히 평화로워. 헨리 안녕. 안녕. 올라가면 15분 동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되게 넉넉해요. 네. 아, 예쁘다. 예인아. 숨 쉬니까 배고프다. 숨 쉬기 운동? 아, 배고프다. 아, 진짜 우리 수정 언니 배고프면 또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지.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너만 믿고 따라와. 가자, 고기 먹으러. 먹었지. 열기구 타고 갑시다. 슝, 슝, 슝. 열기구 타고 고기 앞에 내리면 이제 먹으러 갑니다. 소갈비찜. 와, 예나,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소갈비찜 먹으러 갑니다.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소갈비찜 위에 흰 눈이 내려져 있대요. 흰 눈이 녹아? 왜, 뭐야? 왜, 뭐야? 뭐, 뭐야? 제가 흰 눈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미친 것 같아, 진짜, 어떡해! 와, 여기 무슨 골동품점 같아. 진짜. 여기 막
이런 거 봐봐. 그림들이 막 덮여 있고. 왕관도 있어, 왕관. 그리고 천장이 죄다 한자예요. 못 알아먹게. 오. 아, 좋은 말이네. 읽게. 한자 읽을 수 있어? 한자요? 어. 그럼. 나 한자 하나도 모르고. 나도. 다 까먹었어. 초등학교 때. 메뉴는 한글이니까. 어. 저희 소갈비찜이랑요. 백설 소갈비찜이랑. 우리 그것도 시키자. 매실주. 그래. 매실주? 네. 한 병? 네. 그만 주세요. 아, 술이 났어, 술이 났어. 술이 났어. 안에 이렇게 매실 술이 넣었어요. 흔들어야 되지 않아, 근데? 흔들어주세요. 어, 소주야. 어, 소주라고. 공간이 있어. 아니야, 흔들어도 돼. 뭐 어때? 그렇게 많이 흔들어? 아, 회오리 망했어. 쳐봐봐, 쳐봐봐. 힘내! 힘내라니까. 우와, 신기해. 언니, 러블리즈 화이팅. 진짜. 야, 잘 먹네. 아, 잘 먹네. 어, 많은 걸그룹이다 보니까. 이거 원래 딤섬 나오는 세트인데. 기대하세요, 여러분. 비주얼. 설레. 설레, 설레. 난 막 설레. 대본입니다. 대본 박두. 우와. 대본 박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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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와, 이게 뭐야? 와, 저 단어 같고. 이런 비주얼 처음. 뭘까? 이게 뭐지? 이게 밥이 아니라 턱살이야, 이나. 턱살이죠. 네, 그래서 딱히 밥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공깃밥보다 쫀득쫀득해서 더 맛있더라고요. 고구마도 있어. 진짜? 이게 거의 어? 3사단이에요, 3사단.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쪽갈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쪽갈비. 그리고 소갈비라서 그런지 기름도 많이 없고 부드럽고 되게 맛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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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난다, 끝장난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와. 너무 좋아. 이만 먹어보자. 짠. 아. 아. 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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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웃으면. 하는 척. 그렇지, 돌려서, 그렇지. 아유. 저의 스무 살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꾸덕한 갈비찜을 생각했는데, 뭔가 소스 맛보다 고기 맛이 더 많이 나고. 맞아, 맞아. 또, 찹쌀도 진짜 쫄깃쫄깃해. 이 찹쌀 덕분에 밥이랑 같이 먹는 기분이네. 맞아, 맞아. 민아. 아, 예인아가 한 잔 더구나. 예인아. 아, 이 수정은 무조건 원샷이네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한식이랑 잘 어울리네. 언니, 이거 음료수 아니야? 언니, 이거 음료수 아니야? 응? 음료수 아니야, 음료수 아니야?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진짜 어, 뼈가 쌓였어. 계속 먹었어요. 그래, 소수해야 돼, 이거. 돌려, 돌려, 돌려. 그리고 저기가 어머님들이 운영하시는데 밑반찬도 진짜 어, 맛있고. 밑반찬도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든든해야 노래라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놀라시겠다, 시청자분들이. 걸그룹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민망하네. 저희가 진짜 또 시키고 싶었는데 가격 경비 때문에. 경비 때문에. 아, 하나 더 시키면 진짜 웃길 텐데.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나 뼈 먹은 거 봐. 떡밥이 있네? 응. 근데 신라의 낮을 보고 왔으니까 지금은 신라의 밤은 어떻게 다시 아름다워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러 신라의 밤을 보러 갑시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줄게. 진짜 먹었으니까 다시 걸으러 갔습니다. 신라의 밤입니다. 신라의 밤. 낮이랑은 진짜 아예 다른 느낌이다. 진짜 아예 다른 느낌이다. 능은 진짜 아까 낮에 첨성대 갔다 온 데를 밤에 다시 갔거든요. 진짜 능가다. 조명을 이렇게 딱 켜놔서 되게 예뻐요. 기나긴 날. 오, 예쁘지? 예쁘다. 그거 같아. 그 무드등. 아, 너무 예쁘다. 예쁘더라고요. 왜 핑크? 왜요? 경주에 여덟 가지 색깔을 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 러블리즈랑 저 핑크 청성대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사진 많이 찍었어요. 색깔이 여덟 가지 색으로 바뀐대요. 언니, 우리 드디어 마지막 야경 하이라이트 금공과 월지를 보러 갈 건데요. 네. 여기가 동굴과 월지. 그래서 여기가 하이라이트. 입장료는 1인 2,000원. 2,000원? 네. 연중 무휴. 정말 멋진. 뭔가 마지막 코스로 진짜 딱 좋은 것 같아. 진짜 딱 좋은 것 같아. 정리가 차분하게, 진짜 차분하다. 동궁과 월지가 이제 안압지인데요. 안압지로 더 알려져 네. 있죠. 안압지. 조선시대 때 분류 정도로. 대단하다. 저희 때는 저런 조명이 없었어요. 너는 오늘 경주 여행에서 뭐가 좋았어? 저 근데 사실 다 재밌었어요. 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경주가 신라였잖아. 그래서 뭔가 옛날 신라 느낌과 완전 신세대인 황리단길 이런 데가 오가니까 막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맞아.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 뭔가 경주 여행이 더 우리 근데 되게 이것저것 타이밍이었다. 저희 보람빵만의 재밌음을 마구마구 터뜨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케미 좋았지? 괜찮지? 좋았지? 괜찮지? 괜찮지? 우리끼리 맞죠? 나 좋았어. 보람빵이 있는 경주로 오세요! 아, 네.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경주의 예쁜 모습이랑 또 핫한 걸 잘 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던 경주가 아니고. 네, 많이 말했죠. 우리가 알던 러블리즈가 아니고. 많이 말했죠. 아니, 갈비 얘기는 좀 하자. 갈비 얘기는 진짜, 와. 이게 저는 사실 단호박이랑 갈비랑 찹쌀이 그 조화가 어우러질까라 생각을 했는데 그 세 개가 같이 이렇게 탕탕탕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네. 원래 주량은 어느 정도? 소주 두 병까지는 마셔본 것 같아요. 완전 삼촌과다. 저는 우리 10년 후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자, 이제 최종 경비를 알아봐야 되는데 예인영, 네. 최종 경비는? 네, 저희 고란빵이 있는 경주 투어가 하루 동안 경주에서 쓴 최종 경비는 네. 1인당 교통비 7만 원에 네. 식대 경비를 다 합쳐서 8만 9천 원, 총 15만 9천 원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 있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탄 것도 있고 열기구 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막 살무시 먹어서 그런 거니까. 자, 최종 한마디. 네. 네, 여러분,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세련된 핫플레이스가 공존하고 자연의 활기참과 달밤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고란빵이 있는 경주 투어로 오세요. 자, 이제 여러분 투표 휴대폰을 꺼내주시고요. 자, 고란빵이 있는 경주 투어대로 경주를 간담한다. 투표해 주세요.
군산의 닷키를 투어해 군산 여행기냐, 고란빵이 있는 경주 투어의 경주 여행기냐, 과연 판정단의 선택은? 자, 합니다. 소고기냐, 쪽갈비냐, 고란빵이 있는 경주냐, 군산. 2인분이냐, 1인분이냐? 떨린다. 뭔데 떨리냐, 이거? 경주냐, 군산이냐? 매실주냐, 맥주냐? 어, 뭐야? 실이야. 우와, 비슷해. 박빙이었네요. 아, 저는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희가 즐겁게 다녀왔는데 이렇게 표도 더 많이 나오게 돼서 되게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동훈 씨가 스페셜 MC로 활동을 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행하시면 사실 해외여행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틀트립 통해서 국내 여행 좋은 여행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국내 여행지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컴백? 맞습니다. 네네. 네. 드디어 저희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 네. 노래가 뭐죠? 네, 어쩔 수 없지 뭐라는 노래로. 어쩔 수 없지 뭐. 예. 그렇죠 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말도 여러분 그냥 뭐 가족들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뭐 군산도 좋고 경주도 좋으니까 우리나라 많은 국내 여행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틀트립이 저희 더 풍성한 여행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트립! 어쩔 수 없지 뭐.